정주영 비전 크리에이터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3프로 TV 시청자들과도 꽤 네. 이제 구면이시네요. 아 예. 또 두 분하고도 구면이라서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저 지금 팬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예고를 좀 하셨던 모양이군요. 그냥 채널 합칠까요? 아, 네. 영광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채널에서의 닉네임이 이제 돈투. 네. 이게 돈 되는 투자 뭐 이런 맞습니다. 돈이 그렇죠? 되는 투자. 돈이 되는 네. 투자. 그래 투자는 돈을 내야죠. 네. 네. 그래서 수익을 좀 어떻게 내셨습니까? 메이트한 DMP는 작년 대비 4배 올랐고요. 4배요? 네. 필양구 메이트한 DMP. 메이트한 그 네. 배달의 한족. 아, 네. 배달의 한족 닉네임 좋은데, 그러니까 무역 전쟁 와중에도 작년에 2배가 올랐고 코로나 와중에도 올해 2배가 오른 기업이 메이트한 DMP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밖에 안 나가고 배달해 먹으니까 뭐 네. 그렇다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텐센트를 강조했는데 네. 메이트한 DMP은 텐센트 이중대 앞잡입니다. 네. 진격 앞으로 하는 이제 오프라인의 모든 거를 다 담고 있어요. 네. 뒤에는 텐센트가 11억 명의 어떤 유저를 깔아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도 제가 이제 중국 출장을 가면요 메이투안 DMP이 없으면은 생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먹으러 가면 간판을 봐서는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딱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네. 위챗에서 아래로 내리면 메이투안 DMP과 연동이 되면서 그 맛집을 이제 간판 달린 맛집을 볼 수 있는데 리뷰가 막 2만 개씩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럼 내 위치를 파악해서 네. 내리기만 하면 이 가까운 그쵸, 곳에 가까운 맛집이 데. 바로 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 내가 가기 위한 자전거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공유 자전거 회사 3조 원에 인수한 회사 메이투안 DMP이고 사자마자 자전거는 냅두고 거기 인력은 또 다 잘라버리는 무자비한 어떤 경영도 이제 보여주는 아, 맛집이 좀 멀면 자전거 타고 와라? 네 와라 택시도 불러주고 그런 개념이고 그 맛집에다가 야채며 과일이며 계란이며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소싱을 해주고 원산지 산지까지 통 메이블 해버리는 식재료도 해주고 네. 그걸 그러니까, 배달에다 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3년 5년 향후 미래의 발전의 모습이고 전 세계 온디맨드 이런 그 기업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안 했나요? 아니 작년에 해주셨어야지 주가가 아, 저는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했고요. 네. 작년 11월에 12월에 제가 얘기했던 기업이 메이투안 디엠핑 네. 핑안구 닥터 알리건강을 그때 얘기했고요. 지금은 수익을 즐기는 기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있는 건 중국의 바이오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산업의 다이내믹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후행적으로 가서 수익이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네.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 모멘텀이 올 만한 거 네. 그걸 봐야 됩니다. 3개월 전에는 종합 보험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을 사지 말고 기는 오를, 주식을 사자. 예, 오를 주식을 사야죠. 아니, 그러니까 오를 주식을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네. 보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대륙을 봐야 되는 거고 중국 대륙이 데이터 제국으로 가는 그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고 섹터 다이내믹이 그냥 과거에는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헬스케어 네. 그리고 올해에는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메이투안 디엔핑이라는 네. 회사. 그러니까 뒤에 그 텐센트가 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2대 주주가 텐센트고요. 텐센트는 마윈 알리바바 마윈 회장하고 좀 다르게 네. 자신은 뒤로 빠져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사례가 징동상청이 이제 온라인 가전제품 이제 진품 이제 상거래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뭐였냐면 텐센트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요. 네. 우리는 이커머스를 한 몇 년 해봤더니 안 되던데 공시를 때립니다. 나스닥에다가 우린 이제 이커머스 안 한다. 우리 이커머스 다 자르고 이 인력이 다 징동상청으로 갈 거야. 나는 징동상청의 2대 주주가 될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비판적인 그런 공시를 하면서 네. 그 2대 주주 전략을 징동한테 해요. 네.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징동이 이제 진격 앞으로 해서 알리바바 턱 밑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가전제품이 이제 다 했네. 그래서 온 디맨드 쪽으로 간 게 메이트한 디엠핑이고 그리고 등등 해가지고 또 신세대 감성에 맞는 이커머스를 하는 게 핀또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전방위적으로 알리바바와 전선을 피우는데 알리바바는 습성은 자기가 100% 컨트롤하는 거고요. 텐센트의 습성은 2대 주주로 해서 한 20% 30% 지분율을 갖고 옆에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카카오도 텐센트가 지분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이렇게 2대 주주 전략으로 전 세계에 뭐
동남아의 SEA 리미티드라던가 뭐 다양하게 인도까지도 다 있습니다.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전 세계의 어떤 자기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네. 야,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중국 투자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 모양이에요. 중국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주변에 별로 없어서 네네네. 미국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중국을 직접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서 네.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네. 중국 쪽에 수익들이 괜찮으셨던 모양이네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말부터도 그러니까 금융 위기 그러니까 무역 전쟁 상황에서 오히려 네. 좋았던 건 뭐냐면 많은 글로벌 자본들이 외면을 했어요. 실적이 나는 예, 메이투안 디엠핑 외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거꾸로 그 상황에서 투자하면 실적이 날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작년 이제 4분기 때 메이투안 디엠핑은 턴어라운드 합니다. 유니콘 기업 뭐 위워크 뭐 해가지고 다 수익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을 해서 이익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글로벌 자금들이 이거 회사 봐라 유니콘 기업인데 이익을 내네. 1년에 뭐 몇십 퍼센트씩 성장하는데도 이익을 내. 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몰렸죠. 그리고 올해 이제 왔을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했더니 여기서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메이투안 디엠핑을 활용을 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메이투안 디엠핑 포인트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건 데이터 인프라구나 이렇게 보면서. 근데 배달을 다 해주니까 뭐 약도 배달해주고 뭐 먹을 것도 배달해주고 뭐 뭐든지 다 배달해주니까 이게 네.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 뒤에는 사실은 텐센트 요 배지 인민대표 배지를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정치적인 게 돌아가. 텐센트 오너가. 네, 마하통에서 마윈 회장은. 이미 배지를 안 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 계열보다는 항상 말씀드린 게 텐센트가 향후에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만한 첫 번째 기업은 누구겠냐 하면은 텐센트 그리고 텐센트의 이중대들 메이투안 디엠핑, 핀또또, 징동상청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1조 달러면 그러니까 애플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애플은 지금 거의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조 대충 하여튼 그 정도 네, 수준 레벨이라는 네네네.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 커창반? 네. 예. 과학과 창신. 예. 예. 그게,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있습니까? 엔트 파이낸셜? 네. 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에 상장한다고요? 네. 엔트 파이낸셜이면 뭐 하는 회사죠? 알리페이, 전신이 알리페이고요. 알리바바의 네. 관계사이고, 마윈 회장의 메인 포켓입니다. 마윈 회장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에셋은 엔트 파이낸셜이지 나스닥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아니에요. 네.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 지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네. 마윈 회장 입장에서는 엔트를 키우는 게 훨씬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적인 걸 보셔야 되고 엔트 파이낸셜은 현재 기준 세계에서 제일 큰 핀테크 회사고요. 200조 원 넘어가고요. 200조 원이요? 네. 금융사고요. 뭐가 200조 원이에요? 기업가치. 시가총. 시가총에. 예. 근데 예상되는 한 24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네. 예. 중국의 그냥 금융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김에 어떻게 돈 버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알리바바의 거래 대금을 페이먼트로 이제 해결을 해줬던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회사였죠. 근데 이 회사가 중국의 그냥 상업은행들이 잘 못하니까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쯔마 신용이라고 합니다. 세사미 크레딧. 거기다가 또 이 신용평가가 되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대출 시스템 만들어요. 은행들 ICBC 공상은행 이런 일반 개인한테 자기 직원한테도 대출 안 해줘요. 기업한테만 해주고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 생겼었는데 네. 그 빈칸을 엔트 파이낸셜이 한 10년째 파고 들어간 거고요. 우리로 치면 네이버페이하고 네. 비슷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한 10배 되는 거죠. 네이버페이는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투자도 못하고 보험도 못하고 지금 당장 보험사업 못하게 지금 막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중국에서는 뭐 엔트 파이낸셜에서 보험 투자 뭐 ETF 가입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어바우라고 단일 금융 상품으로 세계에서 제일 컸던 기네스북을 찍었던 그 상품이 있습니다. MMF 펀드를. 근데 우리는 보통 국민은행이나 은행 가가지고 그걸 가입을 하잖아요. 남는 돈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근데 그걸 다 뭐로 하냐면 QR 페이 우리 하다가 남는 돈들을 위어바우에다 다 그냥 밀어넣기를 해버리면은 네. 거기서 수익을 내주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서비스를 단기 상품을 위어바우로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됐고
한 2년 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게 하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텐센트가 여기에 또 끼어들어서 경쟁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핀테크 중원을 향해서 각축전을 벌이는데 중국 최대 금융그룹이 누구냐 하면 어떤 금융사가 아니라 알리바바와 텐센트입니다. 네. 그 텐센트의 위뱅크,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엔트파이낸셜이 커창반에 상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를 나스닥에 보내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한테 어떻게 쥐리를 틀리면 이게 그 국익에 완전히 네. 이제 국가 보안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분명히 나스닥이 아니라 중국에 상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 정부 상황에서 200조짜리 250조짜리 회사를 상장시킬 만한 이 보드 거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걸 만든다고 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작년 7월에 개장한 게 커창반입니다. 과학과 창신의 보드라고 해서 중국판 나스닥을 추구하는 거고. 그런 회사들만 모아서 따로 거래소 만들겠다는 네, 거죠? 그런데 당장 엔트를 올리기에는 20조, 30조 펀딩이 하기가 너무 어렵고 네. 자금도 어떻게 지금 풀이 안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맛배기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지금 1년 동안 150개가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목할 만한 거는 커창반 전체 150개 기업의 평균적인 상장 당일 시초가 형성이 공모가 대비 140% 상승해서 네, 첫날 형성, 예. 그러니까 상당히 뜨겁고요. 만 원이면 네. 2만 4천 원에 거래시죠. 맞습니다. 네. 예. 정부에서 작정하고 과열을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이고 예. 이것이 앞으로도 이 열기는 1년, 2년도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전략적인 방향에서 커창파는 네. 키워줄 수밖에 없다. 여기 주식은 한국인들이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뭐예요? 아, 못 사는 건 지금 얘기는 뭐? 네. 근데 향후에 중국인 명의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차명? 그렇죠. 근데 향후에 점점 열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열어주면 향후에 열어줄 겁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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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이제 그래서 커창반 지수가 이제 커창 50이라는 인덱스가 만들어졌고 네. 이 인덱스 상품은 아마 뭐 미래셋이나 어디에서 만들겠죠. 예. 네. 그런 상품에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는 된다 기관은. 네, 기관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예. ETF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커창반 개장과 동시에 작년 3월 달에 변화된 게 뭐냐면 네. 외상 투자법의 변화예요. 외상 투자법. 외상 투자법이 과거 한참 동안 안 바뀌다가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자유롭게 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보면은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뭐 JP 모건 해 가지고 그리고 뱅가드 이런 미국의 월가 자본들이 예, 열심히 이제 중국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여기는 그럼 ETF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제 커창 50 지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홍콩 항생 그 테크 인덱스가 뭐 한 2, 3주 전쯤에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 막 중국 자본 시장이 그 월가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오르면서 러브콜만 보내면 10배 오른 다음에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개별 주식으로 보면 앞으로도 상장할 주식이 뭐 네. 엔트 파이낸셜이나 그리고 디디 추싱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뭐 몇 배 올랐다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영원히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작년 말에도 메이투한 디엠핑 이미 두 배 오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려면은 중국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습관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변곡점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 모바일, 예. 페이먼트,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로 넘어온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 그냥 기존의 주식 시장에 다 같이 상장시키면 되지 왜 따로 이렇게 모았어요? 상하이 거래소 같은 상하이 A주 거래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네. 이 대기라인이 길어요. 그리고 이익이 안 나면 상장 못 해요. 근데 이런 유니콘 기업들은 이익을 포기해버리고 성장을 선택하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A주 상장 요건에는 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를 네. 바꾸려고 그래서 네. 민간의 이 기준을 맡겨놓고 거래 심사 제도가 아니라 등록 제도입니다. 대신에 주관사한테 많은 증권사한테 많은 권한과 이런 의무를 부여를 해서 증권사도 이제 상장 주관만 하지 말고 투자도 해라. 그래서 몇 퍼센트 투자하게 되고 네. 24개월 동안 락업을 걸어놔가지고 팔지 못하게 하니까 주가를 책임지고 어떤 올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러면 모 회사가 텐센트죠? 네. 아, 모 회사는 알리바바인데 사실은 알리바바와 되게 그
복잡한 관계가 있었는데 홍콩의 알리바바가 과거에 상장돼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100% 자회사였어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잠시 마윈 회장이 이거 내 거 하면서 인마이 포켓 하셨다가 개인 회사로? 네. 그랬다가 하도 이제 원성이 자자하니까 나스닥 회사의 지분 그 알리바바 그룹에다가 지분 몇십 퍼센트 넘겨주면서 지금은 계열사로 이렇게 관계사 네. 연결이 되면서 20몇 퍼센트 지분율을 알리바바 그룹이 갖고 있긴 하는데 여전히 최대 주주는 마윈 회장입니다. 네. 개인 최대주주. 개인이 최대 주주인 네. 회사가 상장하는데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을 거다. 네. 네. 그렇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루이싱의 뜨거운 맛을 안 본 모양이군 뭐 이런 이제 댓글이 있어요. 네. 루이싱의 뜨거운 맛을 루이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상장 폐지가 지금 대기하고 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대기. 네. 혹시 그 다른 이런 회사들도 루이싱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사람. 네. 근데 루싱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그 회장도 지금 엄청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루싱 커피의 네. 회장도 피해자입니다. 물론 네, 그렇겠죠. 그 CEO, 회사가 네. 상장 폐지되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회장이 작정하고 이 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건데 회장은 끝까지 자기 돈을 갖다 벗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회장 자체는 뭐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건 증명이 되었고 CEO가 실적을 조작한 거예요. 네, 저 그 포스 단말기 차원에서 1, 2, 3, 4, 5 그 컵의 숫자를 1, 2, 3, 4, 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1, 3, 5, 7, 9 이렇게 하니까 CFO도 모르고 CEO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네. 아니 커피 파는 회사가 돈 들어오는 거 보면 알지. 네. 이게 뭐 투자 수익도 아니고. 네. 야 근데, 우리 회사 네. 돈이 뭐 안 들어와서 지금 나 어제 대출 받아왔는데 우리 네. 회사 순이익이 200억이 찍혔다는 게 말이 네. 되냐 와서 설명 네. 좀 해봐 네.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네. 병당 단가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그 재무적 수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너무 아름다워 코스트가 왕창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매출은 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겪었는데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앤론도 그러고 미국도 뭐 있고 뭐 한국도 올 연초에 뭐 네.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된 것이 수십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강조했던 게 당시에 저도 상당히 많은 어떤 갈등을 겪었고 했는데 결론을 내렸던 건 뭐냐면 텐센트 계열사는 나는 계속 갖고 가겠다. 네, 그래서 텐센트 계열사가 왜 무서운 거 하니 공안도 얘네들이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네. 텐센트는 무서워해요. 네, 그러니까 텐센트 상대로는 사기는 안 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텐센트 계열사인 빌리빌리, 징동, 핀토토 이런 회사들은 다 그대로 놔뒀는데 아니, 그 회사가 스스로 사기를 칠 가능성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투자자도 있고 한데 네. 다만 이제 루이싱 같은 경우에도 상장 회사가 네, 네. 기본적으로 다 이제 조작이 됐다고 하니까 네. 뭐 다른 회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텐센트라는 기업은 그 정도로 뭐 아쉬운 회사는 아니에요. 예, 기업 가치가 뭐 700조가 넘어가고 네. 중국을 상징하는 회사 뭐 사실 뭐 삼성전자가 분식회계 할 거라는 우리 생각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안 믿는 분이신데 네. 저는 텐센트와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네. 만나보고 하면은 네. 텐센트라는 회사는 상당히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전 세계 어느 회사 못지않게 그래서 심지어 먼슬리 액티브 유저나 이런 오퍼레이팅 매트릭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엑셀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추적해라 나를. 네. 그래서 텐센트 계열사들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메이투안 댐핑의 왕싱 회장, 텐센트의 마하텅 회장 이렇게 기업이라는 거는 사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투자 철학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그럼 루이싱 커피는 그 직원은 왜 그걸 그렇게 조작한 거예요? 본인의 KPI는 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COO니까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팅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놀랍네요. 네. 밖에서 투자자들이 모를 수는 있는데 장부를 네, 조작하니까 네, 네, 네. 내부의 회장도 몰랐다는 건 참.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장이 수천억의 손실을 해서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던 자산이 뭐 그 비상장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놨고 상장회사 렌터카 회사 1위 회사의 이제 공동 창업자에서 지분이 많았는데 네. 그것도 다 이제 담보로 막 이렇게 맡겨놓고 그 돈으로 또 자기 루싱 커피 주식 사고 이러다가 다 털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코창판으로 좀 돌아와서 여기는 이야기 잘못 빠지면 그냥 천일야화를 듣게 되겠는데요, 거의. 자, 코창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창판의 활성화 혹은 뭐 엔파이낸셜의 코창판 상장 소식 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준비를 한다거나 네. 뭘 해야 뭐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그래서 맥락은 뭐냐면 네. 중국의 자본시장에 월가 자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열어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과거에 우량한 데이터 플랫폼 기술 기업들을 다 나스닥이나 홍콩에 상장시킨 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기업들은 다 커창반으로 상장시키고 그런데 이게 월가 자금이 결국 필요해요. 전 세계 자금 중에 뭐 대부분이 월가 자금이니까. 그래서 중국도 기관 투자자가 없고 대부분 개인 투자라는 게 어떤 약점이라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 정권도 커창반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달러 자금한테 활짝 문호를 개방하는 상황이고 월가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지분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 양털 깎기 하기 위해서. 이런 서로 간의 어떤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커창반은 향후에 1년, 2년 또 그 기간 동안 계속 어떤 핫한 어떤 그 이슈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우리에게까지 투자의 기회가 올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요 맥락을 봐야지 이게 그 전체적인 홍콩 증시나 A주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커창반을 보면서 홍콩의 유사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 2년 후에 커창판이 뭐 열린다 치고요. 어느 쪽이 가장 그래도 권장할 만한 산업 분야입니까? 아, 섹터요. 예. 네. 저는 사실은 국유와 민영으로 나누는데요. 네. 국유 기업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 그리고 민영 기업이긴 한데 무늬만 민영이고 실질은 들어가 보면 막 이제 이익이 정부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네. 분야, 특히 금융 이런 분야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선 되게 이제 불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영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창업주의 스타일을 알고 그 창업주가 어떤 방향으로 기업을 해나가는지 어떤 경영 철학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중국인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면 e스포츠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e스포츠? e스포츠. 게임? 게임을 중계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한 그 분야가 왜 이렇게 중국에서 요즘 더 핫하냐.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이 빌리빌리, 후야, 뭐 또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뭐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네. 후야는 발음이 편합니다. 후야. 또위 빌리빌리 후야. 아니, 또이? 뭐라고 물으시죠? 빌리빌리. 아, 빌리빌리. 후야. 후야. 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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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위 하나예요. 아. 네, 근데 또위랑 후야가 1등, 2등 하는데 둘 다 네. 텐센트 계열사예요. 예. 네. 근데 게임 회사예요? 잘 들어보시면 게임 하는 거를 중계하는 중계를 하는 거 그렇죠. 중계하는 플랫폼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 분야가 더 핫한 이유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요즘에 고사양 PC가 요구되는 네. 그런 게임은 중국 대부분의 이제 저소득층이 네. 집에서 하고 싶어도 이 PC가 막 400만 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꿈도 못 꿉니다. 아, 게임 하려면 그렇게 비싼 PC를 사야 돼요? 네, 요즘 뭐 사양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이분들은 네. 애초부터 게임을 할 생각은 없고 게임을 하는 거를 보는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 네. 2년, 예. 3년째. 그래서 남 게임하는 거, 프로 게이머가 하는 걸 보면서 열광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뭐 드라마 보듯이. 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e스포츠 중계 분야가 어느 나라보다 핫한 게 중국이고 이 분야가 사실은 뭐 유럽에서는 축구가 좋고 뭐 미국에서는 NBA가 좋고 하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e스포츠 분야가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예. 이게 무슨 저 유튜브 같으면 그냥 여러 콘텐츠들 가운데 이제 게임 중계하는 애들도 있는 거고 네. 뭐 다른 거 트는 친구들도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 또이랑 그 후야 빌리빌리 네, 이런 네. 친구들은 오로지 그
수많은 영상들이 다 게임만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다양한 게 있는데 네. 워낙 이쪽으로 트래픽이 몰려요. 뭐 한국도 아, 뭐 먹방과 이렇게 3%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몰리는 곳에 더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네네. 10대, 20대들의 어떤 그 관심사가 어느 한 분야로 가면 어떤 정권 안정층에서도 좋고 네. 실업률 올라갈 때도 이게 즐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미래의 어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큰데 그래서 열광할 만한 무언가가 항상 필요합니다. 마치 뭐 우리 전두환 시절에 프로야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산업적인 다이나믹 측면에서 앞으로 e스포츠의 성장성 되게 슬프지만 네. 네. 10대들 20대들이 남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올해에도 사실 이 분야가 성장성이 아주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대 남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왜 그래요? 20대는 뭐 실업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유롭게 보낼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 전부터 안 불렀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전부터 안 불렀어요. 짠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네. 그런 그 게임 스트리밍 네. 중계 뭐 이런 네. 업 가 있고 네. 혹시 또 뭐 바이오 이쪽도 괜찮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전에 미래셋 그 선임 매니저 나오셔서 반도체 굴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현재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반도체 돈을 갖다 본 지가 한 2, 3년 됐어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다 붙는 곳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국익에 가장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바이오라고 봐요. 네. 이번에 바이러스 상황에서 더 그랬고 과거에 미국이 중국한테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 장비 끊겠어. 반도체 이거 너네 못 사. 아까 말씀한 그게 결국은 국익의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한번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시면 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죠. 이렇게 좋은 신약은 중국에 안 팔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빨리 승인 내줘야죠. 뭐 약간 뭐 약효가 70% 되고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빨리 승인 안 해주면 이건 미국에서 이 약을 안 주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기업이 만든 약을 미국 정부가 중국에 팔지 마 할 수는 없을 걸로 알았는데 이미 뭐 반도체나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틱톡한테 하는 게 이게 상상할 만한 일입니까? 네. 이거 M&A 자문사가 해야 될 일을 인수합병을 중간에서 막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라 뭐 네,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예. 지금 바이러스 상황에서 중국은 가장 경종을 올리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는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 네, 그래서 중국 지금 바이오 산업이 지금 계속 홍콩이나 네. 커창반에 이 기업들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마구 상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도 한 몇십 개 기업이 신규 상장할 거고 작년 재작년에 뭐 인지는 못하실 수도 있는데 수십 개의 중국 바이오 신약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하고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10조, 20조, 30조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뭐 바이오 시밀러 측면에서도 셀트리온의 턱 밑까지 지금 쫓아가고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경쟁하고 있는 우시바이오 뭐 중국 CRO 이제 위탁 그 임상 1위인 업체 우시앱텍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계속 지금 뭐 주가도 좋지만은 비즈니스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저 그 말씀 잠깐 나온 김에 틱톡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좀 질문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틱톡은 우리 대표님 파악하시기에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에 우리 틱톡 얘기했죠. 바이트 댄스. 아, 네네네. 네, 엄청 좋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바이트 댄스가 네. 텐센트를 이제 성장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고 삼국지에 이게 하나의 조각이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네네. 사실 아무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아. 바이트 댄스가 뭐야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야 이제 막 그 인지를 하시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이트 댄스는 그 세계적인 회사예요. 네. 네. 인도에서 거의 2억 몇천 명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이 사용을 합니다. 미국도 뭐 한 8천만 네. 쓴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틱톡을 따라해요. 이젠 중국에서 창조한 거를 미국이 카피캣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떤 걸 따라해요?
틱톡의 15초 영상을 유튜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보시면 나옵니다.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15초 영상만 따로 모아놓는 뭐 그런 아니, 식으로? 중간에 보시면은 그게 있습니다. 메뉴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아마 그냥 넘기실 텐데 네. 10몇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쭉쭉 이게 위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옆으로 넘기나 그렇습니다. 근데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숏클립, 숏클립, 네. 그러니까 15초 숏클립 그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네. 중국의 탑2가 틱톡과 콰이쇼가 있죠. 네. 네. 틱톡만 지금 띄어서 봐도 미국과 한 5개국 비즈니스만 해도 지금 40조가 된다고 하고 바이트댄스는 150조가 넘어가고요. 네. 뭐 또 이제 뭐 놀랄만한 숫자긴 한데 근데 여기 창업가가 80년대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나 마하텅 회장하고는 근본적으로 습성이 다른 그냥 모바일 네이티브고 태생이 좀 글로벌해요 이 사람은. 네. 네. 그리고 태생이 사람이 격식이 없어요. 그냥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그냥 자기가 15초짜리 토끼춤 추면서 막 자기 회사 자랑하고 막 네. 이런 되게 신박한 분입니다. 근데 자기 자산은 30조가 넘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혁신의 변화를 또 시진핑 정권에서는 롤모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뭐 마하텅 마윈 시대는 이제 갔다. 이제 장이밍의 시대다. 해서 하는데 또 이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회장은 네. 또 열심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시진핑 정권의 데이터 상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슨 정치 행사가 나온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피딩을 해주는 우리 아빠 시진핑 특별전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 피드를 해주고 네. 그렇게 하니까 정부랑도 손발이 딱 맞고 글로벌 나가선 또 중국 색채를 싹 없애고 네. 인도에 가면 인도, 일본에 가면 인도, 일본, 한국에서만 한국. 그래서 틱톡이 중국산 그 어떤 중국에서 창조된 앱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럴 만큼 어떤 둔갑술에 또 능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푸시를 한다는 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방증이겠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틱톡을 무자비하게 네. 밀어붙이는 건 마치 과거에 그 후진타오 정권 때 중국 정부에서 구글을 쫓아내고 막 페이스북 블락킹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데이터 만리장성의 어떤 미국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가 걱정하는 건 틱톡을 미국인들이 많이 쓰게 되면 네. 중국의 이데올로기가 미국인들을 장악할까봐 그럴 수 있다라고 의식과?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럴 가능성을 높이 생각하세요? 뭐 저도 트럼프의 마음은 모르니까 근데 위협이라고 느끼는 건 확실하고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에 네. 그 시간을 많이 뺏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맞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수한 미국적인 기업이 그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애국주의에 공부할 지금 시간 뺏는다. 네네네. 데이터를 막 이렇게 훔쳐가거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뭐 개인정보를 빼간다 뭐 이런 뭐 충분히 있죠. 아, 그 가능성도 네. 아, 없지 않군요. 중국 정부가 미국 애들 데이터를 뽑아서 뭘 할 수 있길래 빼가겠으며 빼간 데이터는 데 뭐 이 시대의 석유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둘러싼 어떤 국익에 보호하는 그런 지금 외교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데이터 맛집이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은 지난 한 7, 8년 동안 저는 이제 몸으로 느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석유랑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시추하고 네. 예, 데이터 시추하는 거는 근데 석유 시추하면 고갈이 되잖아요. 데이터 시추하는 거는 계속 더 많은 데이터를 줘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그런 일을 해요?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다 데이터 시추 기업이죠. 예,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으로 계속 검색하고 톡톡톡톡 하는 것들이 네. 그들한테는 다 먹잇감인 겁니다. 그거 모았다가 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 것에 계속 중독이 돼서 카카오톡을 안 쓸 수가 없게 되고 쿠팡을 쓰고 네이버에서 막 검색하게 되고 계속 거기에 나의 시간을 뺏기게 되고 전통적인 미디어를 안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되고 3프로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떤 데이터 플랫폼들의 그 선순환 구조가 지난 한 10년 동안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 카카오 네이버 쿠팡을 그럼 제가 보는 화면과 정프로가 보는 화면이 달라요? 근데 아니죠. 근데 조금 다를 거예요. 토티아오는 다릅니다. 아 근데 그걸 네. 중국 기업들은 그걸 시작한다. 네, 그래서 다 달라요. 개인화돼 있어요. 네. 아. 근데 뭐 잘 말씀 주셨는데 추천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쿠팡 들어서 내가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추천 오는 건 달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그러면 다른 화면을 보여주진 않지만 네. 그들이 그 각자 한 개개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성향. 저랑 아마 우리 이프로님이랑 인스타 같이 보시면 네. 물론 이제 친구가 달라서도 다르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들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마. 네. 네. 저는 주로 이제
뭐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거고 우리 이프로님은 좀 그래 요즘도 뭐 맨날 네, 그 타겟 광고라는 네, 게 그래서 그래. 이제 그 페이스북이 그렇게 성장했고 유튜브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광고가 맞춤형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데이터 저희는 그래서 맛집 원정대라고 하는데 네. 그냥 데이터 맛집은 심플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중국 기업을 저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앱 랭킹을 보면은 앱 랭킹의 변천사를 보면 지금 중국이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핀또또는 1년에 트래픽 예를 들어서 유저가 2억 명이었다가 막 3, 4, 5억 명 막 억 명 단위로 팍팍팍 늘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맥락에서 보면 텐센트가 전략적 투자를 왕창 했단 말이죠. 네. 야, 그럼 이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건 지금 알리바바 추격하라는 텐센트의 이제 총공격 이제 지시구나. 그러면 핀토토의 주가는 올라가 있어 내려가 있어요. 혹시 핀토토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핀토토요? 핀토토 유명한 데 아니에요? 핀토토가 재작년에 매출액이 네. 7배 성장했습니다. 7배나 성장했는데. 네. 그뭐 하다가 7배가 게임과 게임과 커머스와 다단계를 네. 다 하나로 맞잖아요. 네. 합쳤어요. 묶는 네. 회사에 묶는 회사. 아 그러니까 이커머스 회사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쪽 그 생산 공장이 크리넥스 티슈를 생산하던 생산 공장이 있는데 네. 자기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브랜드가 없잖아요. 네. 핀토또야서 나는 제품을 잘 만드는데 브랜드 지금 젬병이다. 무인 양품이다. 네. 그러면은 핀토또에서 아 걱정 마.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인플루언서가 뭐 한 시간에 막 100만 개씩 팔아줄게. 네. 그러면은 대신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에 한 초도 물량 한 20%는 나한테 무료로 달라. 어차피 판촉 비용도 나가잖냐. 네. 그러면서 물건으로 달라. 네. 그러면은 이거 인플루언서는 이거를 공짜로 푸는 거야. 네. 그러면 공짜는 아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정가 대비 뭐 10분의 1 가격. 그러면서 째깍째깍 시간이 가요. 그럼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 나도 살래요 이러잖아요. 그럼 어디 공짜로 먹으려고 저쪽 가서 위챗 단톡방 만들어. 인플루언서가 그러는 거예요. 단톡방 만들라고. 그러면 20명을 꼬셔와. 다단계죠. 다단계예요. 근데 또 그게 시간으로 이제 막 타임밤브 시한폭탄이 가니까 이게 게임과 다단계야 이커머스 이런 거 라이브 스트리밍.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공장장님 나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공장에서 네 공장장입니다. 어, 아. 지금 어떤 거 깨끗하게 생산되고 있고요. 시간당 이게 뭐 어떻게 돼서 화면은 홈쇼핑이고 판매하는 방식은 네, 다단계. 한 명한테는 안 팔고 예를 들면 20명 모아오면 싸게 주는. 모아오고 이렇게. 그럼 네. 사는 분들은 예를 들면 사람 데려오는 게임 같이 느낀다는 네, 말이죠. 네. 재밌는데. 그런 여기 또 레벨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아 이게 사실 좀 약간 경계에 있잖아요. 예. 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은 훨씬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플랫폼 입장에서 네. 그냥 무법천지 서부 대개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마음대로 해요. 네, 아, 그냥. 네. 지금 뭐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룰 같은 게 별로 없군요. 아니면? 룰이 하나 있죠. 룰이 하나. 인터넷 플러스라는 룰이 있죠. 인터넷이 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인터넷에서 하는 건 다 인터넷 된다? 플러스 정책. 아. 그래서 1대1로 뭐 이런 거 정책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인터넷 플러스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제국 중국으로 가고 있고 시진핑 정권의 어떤 메인 카드는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민을 통제하기도 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e스포츠 네. 인민을 건강하게도 하고 데이터 플랫폼 헬스케어 평화 부탁 달리 건강 네. 그럼 이 맥락을 알게 되면 아 이게 지금 올해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겠구나 네. 보이죠. 그래서 섹터 다이내믹을 그런 측면에서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주식은 몇 시부터 살 수 있습니까? 한국 개장하고 1시간 후입니다. 10시. 아. 근데 10시 반부터, 예.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고 싶은 게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파는 게 많은데,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메이트한 댐핑 살 수 있고, 네. 핑안구탁도 알리건강 다 살 수 있고, 나스닥에 상장되는 후야 이런 거 살 수 있고, 뭐 중국판 테슬라를 꿈꾸는 니오, 네. 네. 뭐 그 얼마 전에 상장했죠. 리 오토, 이런 거, 나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그런 기업도 다 살 수 있어요. 이번에 다단계 그 또또 뭐죠? 그것도 돼요? 핀또또. 네. 네. 그 PDD 티커가 나스닥 상장돼 있습니다. 아, 나스닥 상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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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밤에 살 수 있네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PDD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냥 검색만 해보세요. 네. 오늘은 또 그 거래량 많지 않은 종목은 혹시 아닙니까? 괜찮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 뭐 한국 네이버보다 큽니다. 꼭 이름은 꼭 과자 같아서. 아무튼 네. 또 전직 구글 직원 출신이에요. 그 콜린 황이라는 분이. 네. 하여튼 뭐 그냥
덥석 물지 마시고 공부합시다. 네. 네. 저희가 공부는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공부를 많이 도와주실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용 대표님, 네. 아, 돈투님으로 더 유명한 우리 정주용 대표님. 제가 사실은 음악 네. DJ예요.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많이 틀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음악 방송 이제 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독특한 이름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네요. 네. 자, 네. 재미있고 또 알찼던 우리 네. 정주용 대표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